김성수 TV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수대로의 새로운 목요일 코너 성지순례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이 코너 함께 지켜주실 우리 유지은 아나운서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유지은 아나운서. 네. 아니 도대체 왜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아, 이 정말. 코너를 이제 어떻게 만들까 굉장히 네. 정말 열띤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목을 일단 성지순례 라고 지었잖아요. 그렇죠. 김성수의 성과 유지은의 지 이렇게 이름 한 글자씩을 따서 성지순례인데 그렇죠. 우리가 뭘 순례하는 건가요? 김성수를 환하게 한 뉴스들을 가지고 자 이제 한번 순례를 해보겠다. 그래서 우라통 순례. 네. 너무 잘 지었다. 아니 순례. 우리 평론가님이 예. 사실 평상시에 보면 예. 우라가 많으시잖아요. 제가 항상 걱정했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거를 쌓아만 놓으면 정말 예. 병이 돼요. 예, 근데 그렇죠. 이 우라통 순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예. 화를 내거는 화를 내고 그렇죠. 그러면 훨씬 건강이 좋아지시리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대신 화를 내준다 그래서 성수대로의 저 이 제목이 네. 대신 화낸다. 그 성수대로의 대가 대신 예. 되었어요. 그러니까 큰 길이 다른 대로도 있고 대신 화내준다 또 크게 화낸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대로라고 하는 말에 예. 저는 이제 우라통을 맡으셨다면 예. 제가 맡은 건 바로 문화통 순례거든요. 예. 맞아요. 문화통 순례.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연애를 비롯한 연애, 뭐 문화, 예술 등등 그렇죠. 이런, 대중문화 네. 예.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걸 가장 재밌어하고 그렇죠. 우라통 순례, 문화통 순례를 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코너를 갖다가 더 편하고 쉽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네. 하다가 우리가 순례를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코스프레를 해보자. 그 주에 최고 핫한 이슈에 맞게 맞습니다. 이렇게 코스프레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RM을 아미들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니 근데 예, 왜냐하면 예. 이번 주는 사실 이 방탄소년단 BTS를 빼놓고는 예술, 문화,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한 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탄소년단의 리더죠. 예. RM 그 사진을 보시면 예. 그 파란색 머리로 아주 멋있게 염색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걸 지금 하신 거잖아요. 컬러 스프레이까지 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배송으로 왔다고. 블랙핑크가 그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뭐죠? 그 How You Like That 맞죠? How You Like That 네. 네. 거기에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그 하이라이트 군무를 치는 장면에서 맞아요. 그 다나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그 개량 한복 맞아요. 퓨전 한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한복을 입고 하이라이트 춤을 추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난리가 났잖아. 제 사비로 빌렸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라통 뉴스로 제가 선택한 거 첫 번째 네 자낙괴라고 하시죠.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아, 저는 솔직히 이런 식의 표현들을 굉장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가면 갈수록 자낙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 지금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들 이렇게 합니다. 여론조사를 네. 하면은 그 제가 그 여론조사 중에 하나를 가장 최근 거를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제 갖고 왔는데 지금 공감하지 않는다 55.2%고 공감한다는 38.6% 예. TK 외 전 지역에서 비공감 절대 공감하지 않는다 이 강력한 그런 비중들 있잖아요. 이런 강력 비중이 큰 거예요. 사실은 1번서부터 5번까지 있으면 극단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혹은 약간 공감한다가 높잖아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감을 강력하게 하는 게 더 거의 전 지역에서 강력하게 하는 게 높더라. 네. 그리고 뭐든지 사실 네. 이제 많은 뭐 의견을 내놓을 수 있죠. 그리고 네. 의사분들도 의사분들만의 또 어떤 고충이 있다라는 거 충분히 또 알고 있고 네. 많은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네. 시기를 조금 잘 네. 선택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예, 그 지금 보면 그 시기 말씀하셨길래 바로 네. 얘기를 하려는데 이 한국 리서치에서 여론 속의 여론이라고 또 조사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요거 보면은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대한 관심 정도
77%나 관심이 있어요. 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의료정책이라는 거는 정말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까이 있는 예. 정말 내 삶에 딱 붙어있는 문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이 의료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코로나 창궐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4대 쟁점별 여론을 보면 의사 정원 확대 정부 의견을 공감한다고 53%. 네. 의료계 36%. 네. 자, 보세요. 공공의대 설립에도 정부 의견 공감한다 51%. 네. 보세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여론전을 펼쳤는데도 지금 이래요. 그다음에 한방 처벽 급여화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 공감한다 61%야. 여기서는 반대가 현저히 또 떨어지네요. 아니 왜냐면 한방 처벽이 3개 항목의 시범 사업이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생리통이 너무 심해. 그래서 이것을 한방의 처방으로 생리통을 줄이는 그게 효과가 입증됐거든요. 네. 비대면 진료 도입 정부 의견을 공감한다 51%. 상업적인 어떤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만성 질환자의 한에서 그런 사람들의 한에서 제한적으로 네. 비대면으로 이제 그 진료를 해서 약을 갖다 처방전을 써주고 이런 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이 이미 넘어왔다. 더 이상 쓸데없는 그런 고집들은 그만하고 제발 환자를 곁으로 좀 돌아와다오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삼성. 네. 아니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니 왜 삼성이 불구속 기소가 됐다는 것만 해도 열받아 죽겠는데 아니 삼성 불구속 기소됐다고 언론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제 저희한테 그 단체방에 왜 네. 헤드라인만 쫙 뽑아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네. 그거. 이게 헤드라인들이야. 자, 한겨레, 내일신문 둘만 그야말로 중립적인 네.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심판대 선다. 그런데 그다음 이재용 기소 삼성합병 불법성 여부 최대 쟁점. 이게 사실 중립적인 그 제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경향신문 보세요. 또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또 재판 또라는 걸 붙여서 막 거듭해가지고 뭔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강조했죠. 그리고 동아일보 네. 검 심의위 권고 뒤집고 이재용 기소 매일 그래 똑같아. 심의위 권고 뒤집고 이재용 기소 네. 세계일보는 뒤에 강행을 하나 더지면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각각의 신문들이 이 뒤집고라는 표현을 다 동일하게 썼을까요? 다 뒤집고 조선일보도 삼성 거기다 밑에 여기는 삼성 처음부터 목표 정한 수사.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했죠. 와 진짜 이렇게 네. 보세요. 눈으로 보시잖아. 중앙일보 검찰 이재용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 그러면서 가로 열고 불기소. 네.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권고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와. 얼마나 친절해. 한국일보 검 네. 수사승인위 또 나왔네요. 뒤집고 중대범죄 이재용 기소. 자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네. 사실은 언론들이 삼성에게 연애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맞지. 나오고 있는 거죠. 정강훈 목사 네. 퇴원하자마자 한 얘기가 뭔지 아시죠? 뭐였죠? 대통령 하야해라 한 달 시간 줄게. 한 달 동안 안 나오면 나 순교의 각오를 하고 계속 하겠다. 순교하겠대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막 찬성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아니 이분이 세상에 네. 꽤 센 멘토도 하실 줄 아는군요. 아니 왜냐면 네. 사실 저는 이제 뭐 교인도 아니었고 그런데 사실 저처럼 평상시에 정강훈 목사 그 사람 뭐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분들도 예. 저는 진짜 이번에 굉장히 그 정강훈 목사가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그동안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던 사람들마저도 이번에 진짜 적으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민낯을 봤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갖다 하잖아요. 실제로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뭐 적화를 시키려고 한다. 그래 그거는 그렇게 네 생각이라고 쳐. 그쵸 뭐. 그런데 코로나를 뭐 성령의 불길로 안 걸렸잖아. 근데 걸리고 났더니 아 제가 조금 이런 부분 조심했어야 되는데 뭐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일부러 와서 뭐 바이러스를 테러했다 북한이 바이러스 와서 던졌대 북한이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통 순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뉴스. 네, 첫 번째 유지은의 이제 문화통 순례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네. 첫 번째 소식은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방탄소년단의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차지를 했죠. 그렇죠. 저희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이게 엄청난 기록이에요. 네. 네. 이게 핫샷이라고 해가지고 차트 인 딱 해가지고 1위를 차지한 경우가 방탄소년단 이전에 두 건밖에 없었대요. 어, 그래요? 네. 에어로스미스하고 또 한 건이 누구더라? 뭐 그래가지고 두 네. 건밖에 없고 지금 방탄소년단이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그냥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방탄소년단 예전에도 빌보드에서 1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이 최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왜냐면요, 이 빌보드에는 두 개의 차트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말씀하셨던 핫 100 싱글 차트가 있고 그리고 앨범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핫 200이란 차트가 있어요. 200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인 앨범 차트인 이 빌보드 200에서는 이미 총 4번이 나 1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연속으로. 맞습니다. 이것도 비틀즈 이후엔 처음이에요. 맞습니다. 그 비틀즈의 뭐가 처음이냐면요, 앨범 발매와 동시에 1위를 한 것이 정말 비틀즈 이후의 최단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말 비틀즈도 후대에 어마어마한 그룹이 됐잖아요. 아, 지금 21세기의 비틀즈가 BTS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빛자 돌림이잖아 또. 이렇게 또 예. 네, 라임을 맞추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가수 최초로 이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1위를 하지, 그러니까 좀 1위가 좀 늦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다면 이 1위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봐도 스트리밍 실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원 판매량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죠. 라디오 방송 횟수가 중요한데 그동안 다른 부분은 너무너무 월등하였으나 이 라디오 방송 횟수가 조금 모자라서 그동안 1위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 라디오 네. 방송이 왜 모자라냐면 라디오들은 사실은 뭐 신청곡 들어오면 다 틀어줄 것 같죠. 근데 그 지역의 나름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호흡해온 방송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정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한국말이 자꾸 나오면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 BTS의 음악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니까 네. 너무 젊은 사람들 음악만 나오는 것도 싫어하는 거야. 여기는 아직도 뭐 이제 컨트리 뮤직들, 그다음에 스탠다드 팝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뚫고 여기에 이제 신청을 하고 나오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세상에 이번에 신기록을 세웠는데 첫 주에 전체 라디오 방송 횟수가 제가 알기로는 2,300회가 넘었대요. 2,300회가. 그러니까 그냥 휩쓸어버린 거야.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일단 영어로 만들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 아닐까.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영어로만 전 가사가 영어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이번에 BTS가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하다가 자 이번에는 반드시 그래미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제대로 된 기획 상품을 하나 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분들의 예상이 이제 빌보드에서 아니 그 뭐죠? 이제 그래미에서도 네. 분명히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기생충 영화 부문에서는 이미 저희가 1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휩쓸었죠. 이제 음악에서도 1등을 하는 날이 곧 오리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달 30일에 미국 LA에서 열렸던 2020 MTV 미디어 뮤직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도 사관왕을 했지만요. 예. 여기에 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걸그룹 제가 오늘 봤잖아요. 예. 블랙핑크. 블랙핑크가 How You Like That 이 노래로 이 올여름 최고의 곡으로 이 노래가 선정이 됐거든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나라 걸그룹 최초뿐만 아니라 아시아 걸그룹 최초라고 합니다. 정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K-POP의 열풍이 정말 정점을 찍은 때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2020년이 사실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한 해로 기록이 되겠지만 반면에 또 이렇게 조금은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소식도 있는 한 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터 트롯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부정할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 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진짜? 인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얘기는 좀 들었는데 어떤 곡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그 최종의 탑7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특히 30, 40대 이런 여성분들도 그러고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투표를 하는 거예요. 나의 원픽은 뭐 임영웅이야, 나의 원픽은 뭐 정동원이야, 이런 식으로. 아, 북한 사람들이? 네. 서로 그렇게 막 투표를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노래 들으면은 뭐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당연히 뭐 대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렇게 몰래 보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는 조각 영상 있죠. 그냥 네. 짤 영상으로 짧게 뭐 네. 혹은 이렇게 조각 영상으로 보던 사람들이 네. 이제는 영상 전체를 구하고 싶어서 네. 그 밑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의 그렇죠. 시장을 네. 이렇게 묶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예. 심지어 지금 북한에서는 이 미스터 트롯을 보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진 사람이다. 음흠. 이런 평까지 있을 정도로 오호. 굉장히 인기를 얻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비밀 말세 모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밀까지는 알겠어. 말세가 바로 수다의 북한말 표현인가 봐요. 아하! 네, 그래서 말세. 네, 비밀 말세 모임. 이게 말세다 이런 게 아니라 말세. 오. 네, 예. 그래서 그 모임에서 어느 출연자가 더 나은지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투표도 해보고 이럴 정도로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특유의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이 멜로디와 애절한 가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노래 보면 최신 트로트들도 있지만 왜 굉장히 예전 곡들 트로트들도 그렇죠. 많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분들도 아시는 노래인 곡들. 거지. 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송가인 씨가 정말 유명해졌던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단장의 미아리 곡에 그거 불렀을 때잖아요. 맞아요. 막 나레이션 네. 있잖아요. 중간에 네, 여보 막 여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예. 그 슬퍼. 여보가 너무 맞아요. 슬퍼. 예. 네, 아 오늘 첫 시간으로 보내드렸던 네. 성지순례 네. 우라통 뉴스와 네. 문화통 뉴스까지 이제 만나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 12시에 만나뵙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하여 정말 김성수를 우라통 터지게 한 뉴스들 뉴스들과 그리고 또 이번 주 어떤 문화통 소식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각각 저희가 랭킹을 뽑아 올 텐데요. 네.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마다 12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 이렇게 그 오늘은 많이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되도록이면은 네.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올라오는 글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소통을 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그 방법들을 찾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다음번 이슈 때 어떤 그 코스프레 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제안도 해주시고 또 코너명들에 대한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들도 뭐 주시면 저희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를 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예. 오늘 이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그 뮤직비디오 예. 속에 이제 저희 파란색 보시죠. 파란색. 예, 네. 예. 파란색. 예. 네. 예,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저희 성지순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